네, 능률 김상곤 영어의 6과입니다. Beyond all the limits. 모든 제한을 넘어서, 모든 한계를 넘어서 Brooklyn Bridge라고 하는 우리 칠판에 있는 이 다리거든요. 이렇게 생긴 다리인데 아마 여러분이 뉴욕에 관한 영화를 보거나 뉴욕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사진이라든지 우리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이 다리는 반드시 등장을 하더라고요. 뭐 다른 그림을 한번 보면 좀더 도움이 될까요? 그치, 요건 뭐 별로 그런 것 같고, 옛날 당시의 그림인 것 같고요. 가장 유명한 사진은 이 사진이 아닐까 해요. 이 브루클린 브릿지가 멀리 보이는데, 무한도전 옛날 멤버들이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리가 과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배경 지식을 좀더 먼저 보고 보면 재밌잖아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거대한 뉴욕이 보일 겁니다. 자, 어둡게 해서 잘 보이시죠?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예요, 그쵸? 큰 미국이란 나라. 저기 우리나라 있지? 근데 미국에 쭉 올라가서 가장 큰 항구 도시이자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이 되는 뉴욕 도시로 여러분은 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뉴욕이라는 도시를 잘 보면요. 이게 큰 섬이 이렇게 있어요. 맨하탄이라는 섬이죠.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맨하탄은 섬은 아닌데, 자세히 보면 섬이죠. 요렇게. 이렇게 섬이 있어요, 뉴욕. 그리고 그 넘어서 이제 브루클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약간 빈민가 같고 잘못 사는 동네인데, 맨하탄이라는 큰, 여기 제일 유명한 거, 월스트리트. 그쵸? 큰 월가 같은 데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우리도 따지면 여의도나 강남 같은 곳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와야 된다는 거지. 이 브루클린에 있는 값싼 동네에서 사람들이 노동을 하러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여기가 이스트 리버, 여기가 이스트 강인데, 여기를 배들이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이렇게 파크 피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피어는 그 항구 약간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 옛날에 다리가 없어갖고 사람들이 배 타고 다녔는데 워낙에 여기 지역이 막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많이 오고 힘드니까 배가 못 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쵸? 선생님 여기 다리 있잖아요.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죠? 이 브루클린 브릿지가 첫 번째 있는 다리인데 이 다리를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뉴욕에 보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쵸? 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뉴욕 마치 왔다 갔다 온 것, 갔다 온것 같이 얘기하지만 전혀 갔다 오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과 똑같다는 점, 이걸 바탕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좀 켜주세요. Towering over the East River. East River. 아까 있었던 강이었죠? 그 강을 마주 보면서, 그 위에서 towering. 높이 솟아 있으면서 분사구문으로 출발하는 첫 문장입니다. Brooklyn Bridge는 is one of the New York City's famous landmark. 뉴욕이라는 큰 도시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들 중 하나죠. Nowadays, many people take it for granted. Take it for granted은 당연시하게 여기들이다. 여기다. 그것 앞에 있는 그 Brooklyn Bridge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but back in the 1800, 1800년대에는 it was something people only dreamt of. People부터 Dreamed of까지 무슨 색깔로 칠할 것 같아요? 흰색으로 칠했습니다. 왜? 오브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서 자 돌아올게요. 오브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으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something으로 받는 거지. 사람들이 단순히 꿈꾸기만 하는 것이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브루클린 브릿지였던 것입니다. 다음 문장. The bridge's construction cost more than $320 million today's money. 코스트란 동사, 재미난 동사니까 칠판을 한번 좀 볼까요? 코스트란 동사가 비용이란 단어인데, 코스트란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비용이 나와요. 그래서 해석은 비용이 목적어가 들다, 소요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조고, 이 문장 구조에서 이 목적어가 이 문장에서는 돈과 사람 목숨, 이두 가지를 비용으로 적어 놨습니다. 병렬 구조죠. 자, 여기 좀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쪽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보이시죠? 목적어가 소요되다라는 표현입니다. 문장 구조 돌아와서 진짜 뭐가 들여졌는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밑줄이 more than $320 million 나왔고요. 두 번째 밑줄, the lives of two dozen people. dozen이라고 하는 열, 12라는 우리 12, 우리 보통 연필 한 타스라고 하는 10진법, 5진법, 6진법 할때 12진법을 쓴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이
rough하게 보면 360일 정도 되니까 12진법이 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dozen people이니까 12를 곱해서 24명의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갔다. 그 정도의 비용을 들어서 건물이 건설되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학교에서 영작을 많이 시킬 경우에 이제 코스트란 동사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수동으로 볼 수가 있어.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잘 보시고 코스트가 능동으로 쓰였다는 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In particular, the family in charge of the project paid a high price. 동사 나왔고 앞에 있는 밑줄 in charge of the project는 앞에 있는 family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던 가족이 paid a high price, 높은 비용을 지불했다. To create the impressive bridge,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상적인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리 뒤에 있는 with love 나와있죠? 이 문장도 또한 어떤 색깔? 민트색이겠죠. No와 love의 목적어가 today가 아닌 앞에 있는 bridge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다리,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그 다리, 오늘날 사랑하는 그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큰 값을 치렀다. 이런 표현이 되죠. This is the story how the Ravelins built the bridge, the Brooklyn Bridge. 밑줄 친 문장, how부터 출발하는 문장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Raveling 가가, S 붙었죠? 그러면은 Raveling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Raveling 사람들, Raveling가 사람들이 어떻게 Brooklyn 다리를 지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위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희생을 치르고 12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24명이죠. 24명의 사람이 죽고 많은 돈이 들었는데 여기선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돈만 내고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의 그런 희생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In the 1860s, 1860년대, the populations of Manhattan and Brooklyn were rapidly increasing. 아까 봤던 그 맨하탄이라는 섬과 브루클린이라는 이 너머에 있는 지역의 인구가 were rapidly increasing, 엄청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었습니다. And so was the number of the commuters between them. 문장 동사가 was을 하면 우리에게는 이 밑줄 친 문장, 새로 이 end로 뒤로 이어질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를 찾아야 될 겁니다. was는 100% 누가 봐도 알고 있는 be 동사의 과거. 그러면 was는 주어가 단수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 so, 설마 소 한 마리겠어요? 아니잖아요. so가 주어가 아니라 뒷문장에 있는 the number, 이 녀석을 주어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사와 주어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들 사이에, 즉 앞에 있는 브루클린과 맨하탄 사이에 커뮤터들 또한 그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한 게 무엇이냐? 맥락을 보면 비동사 나오고 increasing 나왔잖아요. 그 increasing을 굳이 똑같이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So was the number. 그러면 숫자도 그러했다. 그러면 숫자도 증가세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할 때 so do I,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so do I처럼 저 녀석도 so was 주어 길게 써준 형태입니다. 숫자 또한 그러했다. 잘 체크하시고 저 더 넘버를 a number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더도 잘 체크해 두시고 a number 그러면 많은 예, a number of가 돼서 many 의미가 되거든요. 저 앞에 있는 더 넘버가 단수가 됐다는 점 잘 체크해 두시고 공부해 두시겠습니다. 우리 이 교재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인데 더 중요한 문법이 나올 때 그때 보겠습니다. Thousands of people took boats and ferries across East River every day.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이스트 리버, 아까 그 강을 보트를 타고 페리를 타고 넘어갔어요. 지민아 이제 페리가 뭐고 보트가 뭐냐인데 보트는 보트고 페리는 연락선이잖아요. 근데 페리에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게 태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동차죠. 배죠.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transport 철자 잘 주의해서 보시고요. 이러한 종류의 교통은 were unstable. 어땠다고요? 그치. 안정적이지 못했고 frequently stopped by bad weather. 나쁜 날씨에 의해서 빈번하게 멈춰졌습니다. 강 위, 바다 위에 있는 배니까 어떻겠어요? 춥고 배 막 바람 불고 폭풍우 치고 그랬을 때 반응은 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Many New Yorkers wanted to have a bridge directly connecting Manhattan and Brooklyn.
이 밑줄 친 단어가 앞에 있는 명사인 브릿지를 꾸며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다리. 형용사는 문장의 위치에서 명사를 여러 단어일 경우에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 directly를 빼고요. connecting이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 거예요. 이 자리에 direct가 되면 직접적인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ly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 거 잘 기억하시고, 직접적으로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다리를 원했습니다. 왜냐면 it would make their commuter quicker and safer 하게 될 거였으니까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들어주는 오형식이었을 테니까. 그럼 도대체 그 오형식의 주어는 누구냐? It's 아마도 a bridge. 아직은 이 글에서 존재하지 않은 Brooklyn Bridge. 아직은 사람들이 꿈만 꾸는 거죠. 다리만 있으면 금방 왔다 갔다 할 텐데, 더 안전할 텐데, 더 빠를 텐데, 막 배 기다려야 되고, 배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배가 못 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배가 못 출발하기도 하고 이런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은 뉴욕 사람들이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 지어야죠. 다음 페이지. Unfortunately, because of the Rift River's great width and rough tide. Width라는 단어는 wide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wide가 넓은이라는 뜻이고 width 그러면 너비라는 것이죠. East River가 갖고 있는 넓은 너비, 엄청난 너비와 rough tide, 엄청나게 강한 타이드죠. 타이드는 조수간만 할 때 그 조수예요. 그래서 조수간만 차니까 언제든 물이 쭉 빠지고 언제든 물이 확 밀려오는 거죠. 막 건물 짓고 있으면 물이 막 밀려오는 거지. 못 짓게 되면 물이 쫙 나가서 짓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rough tide일 것이고, 너비가 넓어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못 짓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거 때문에 It would be difficult to build anything on it. 그 위에 짓는다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쉬운 건데 정리는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서 칠판에다 한번 적어보고 같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Because of는 단어 자체가 전치사고, 이 단어의 of를 뺀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두 사이에서 시험 문제가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둘의 차이를 기억하십시다. 전치사는 뒤에 단순한 명사나 동사의 ing, 좀 짧은 단어가 나온다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짧게 나오고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와 동사의 완전한 절을 가져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이 공통적으로 뭐뭐이기 때문에 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와 전치사이기 때문에 구별을 꼭 하셔야 되고요. 우리 문장에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Because of the East River's great width and rough tide는 because of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만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동사 같은 게 없죠. 이런 상태니까 because of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은 이 문장을 풀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칠판에다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이렇게 썼다고 치면 똑같은 문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head라는 동사를 선생님이 일부러 넣어봤어요. East River는 큰 너비를 갖고 있고 또 강력한 거친 조수를 갖고 있다. 이런 문장일 경우에는 여러분이 because of로 외웠지만 선생님들은 정답을 because로 내는 문제를 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because of에 갖고 있는 기본적 문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이 내용을 그냥 외우는 것은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는 기본적 자세가 아닌 겁니다. Because of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 would be difficult to build anything on it. 그 위에 무엇을 짓는다는 것은 힘든 것이었다. 여기서 이시 뜻하는 바는 East River가 될 겁니다. 같은 색깔 빨간색으로 적어둘 거고요. 그 다음 문장 It was also very busy river at the time.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East River는 당시에 매우 바쁜 강이었다. 그 얘기는 바쁘다, 강 위에 사람들이 많이 배 타고 돌아다니고 배가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뭘 짓는다는 건 힘든 일이죠. With hundreds of ships occasionally sailing on it. With 전치사는 이렇게 묶여집니다. 같은 색깔의 보라색인데요. With 동그라미 목적어 ing입니다. ing sailing에다가 색깔 칠했는데요. 구조를 자세히 보면 칠판 좀 볼까요? 전치사구 중에서 with 전치사가 혼자 나오지 않고 with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ing냐 ed냐를 생각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와 요 전치사가 하나의 부사구로 분사구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목적어하고 ing가 능동구조라면 ing, 수동이라면 동사 ed, pp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수많은 배들이 그 위에, 즉 East River 위를 움직이면서 항해하면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나 있는 sailing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수백 척의 배들이 East River 위를 떠다니면서, 이런 문장 구조죠.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Any bridge over the river would need to be a very suspension bridge. 매우 높은 suspension bridge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 suspens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suspend, 동사로 매달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suspense, thriller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매달려있는 느낌, 뭔가 긴장되는 느낌을 suspension, suspense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현수교라고, 뭐 친구 이름 중에 현수가 아니라 현수교인데, 줄 같은 걸 이용해서 쭉 늘어뜨리는 다리가 바로 현수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그냥 돌이나 철로 만들게 되면 막 그 바다에 의해서 그냥 넘어지거나 깨져버리고 그렇게 되죠. 근데 큰 케이블 같은 걸 연결해놓으면 약간 기둥기둥하면서 다리가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케이블을 과거에는 철로 쓴 거야. 근데 이거 철이 아니라 강철을 이용하게 됐다는 거지. 잠시 후 나오는데 스틸이 나옵니다. 강철과 철의 차이가 뭐겠어요? 뭘까요? 네. 철은 그냥 철, 근데 강철은 강한 철이 아니라 합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티타늄을 선다든지 뭐 텅스텐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갖고 훨씬 더 강력한 철을 만드는 게 바로 steel, S-T-E-E-L이 되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가볍기도 하고 녹도 덜 슬고 또 훨씬 더 강력한 점, 이런 게 바로 steel이 갖고 있는 장점일 겁니다. 돌아가실까요? Considering the limited technology in those days, 그때 당시에 제한된 기술력을 고려해봤을 때, 이 녀석은 분사구문이고요. 그때 당시에 고려해봤을 때라고 하는 considering도 regarding처럼 무조건 ing만 쓰는 분사구문입니다. Building such a bridge, 그런 다리를 만든다는 것은 seemed impossible, 거의 불가능에 가까이 보였죠. That is, 그 말은 사람들이 They thought it was impossible until 이하까지는 불가능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Joe Rabling이라고 하는 콤마 찍고 있는 동격의 사람, an expert in building suspension bridges, 현수교를 만드는데 전문가였던 John Rabling이라는 사람이 accept the challenge, 그 도전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불가능한 거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the challenge, 이 말을 서술형 포인트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아직 문제를 다 읽지도 않았지만 왜 문장을 읽지 않았지만 왜 서술형이라 보냐면 The challenge란 말 자체는 영어나 한국어 뜻으로 명확하게 정의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말로 하자면 도전거리라고 하는 건 East River라고 하는 교통량도 많고 매우 거친 바다에 갓 거친 조수의 간만의 차가 있는 강 위에 거대한 Suspension Bridge를 짓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바꾼다면 혹은 이 문장을 서술형으로 위에 있는 내용을 찾아 쓰기 한다면 building으로 출발하는 building such a bridge 정도로 서술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 만약에 위에 있는 단어만 써라 라고 할 경우엔 매우 제한적일 것이고요. 만약 영어 외적인 이 본문 외적인 단어를 써도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자유도가 높은 상태로 쓸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문장을 향해서 갈까요? John proposed to use a steel cable. John은 스틸 케이블, 아까 말씀드렸던 강철 케이블을 쓰기로 제안을 합니다. Instead of iron ones, 아이언으로 만든 것, 이 ones는 앞에 있는 케이블을 받는 대신 받는 단어, 그래서 강철로 되어 있는 철 케이블 말고 강철 케이블을 쓰기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that would be 6 times stronger than needed to support the bridge. 다리를 서포트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6배나 훨씬 더 강한 스틸 케이블인 것이죠. that은 당연히 관계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선행사가 있어야 할 텐데 그 선행사를 스틸 케이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스틸 케이블은 좀 멀리 앞에 있지만 이 녀석을 선행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중간에 나와 있는 instead of 이 부분은 사실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hat의 선행사를 스틸 케이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he planned to build two large stone towers. 두 가지를 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plan to build 그리고 두 개의 큰 돌탑을 만들기로 했는데 to hold up the bridge's road 길의 도로를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allow people to walk across it 그 위에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니까 and 병렬로 이어지는 부분은 to 부정사의 부사적 인용법으로 되는 것이 맞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stone tower들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에 보니까 타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타워가 있고 그 돌타워를 만드는 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게도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있어야 도로를 잘 지탱할 수 있고 사람들도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도로가 될 거라는 거죠. If this side is worked, 그의 의견이, 생각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the final result, 최종 결과는 아마 가장 길면서도 가장 강력한 지금까지 지어진 건물들 중 다리 중 현수교 중 가장 강력하며 가장 긴 다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문장 구조에서 워크하고 would be 동사를 딱 보시고 보라색으로 밑줄을 친 문장을 보시면 당연히 이제 느낌이 오셨어야 됩니다. 부사절인 동시에 이 문장은 가정법이죠. 물론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이 Brooklyn Bridge가 지어진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 정도 왔을 때 좀 긴장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시에 그 생각이 최종 결과로 그 생각이 효과가 있어서 결론이 지어졌다면 최종 결과물인 다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어진 다리들 중 가장 강력하며 가장 긴 현수교가 될 예정이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조금 학교가 어렵다면 서술형으로 낼 수 있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많이 강조할 경우에는 외워두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일단 시제가 좀 헷갈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if하고 work하고 would는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우리는 규범적 영어 문법에서 공부하죠. 하지만 이 문장은 사실 상황이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ead pp를 썼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 즉 이 글의 입장에서는 글의 긴장감과 글의 재미를 위해서 work를 썼고 would be를 썼다는 점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 더 좀 어렵다면 ever built 지금까지 지어졌던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 문장은 영어에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너무나도 많이 쓰이지만 우리 영어 문법에서나 이런 것도 설명하기 좀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장을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강조했다면 외우는 걸 추천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문장을 많이 깊게 보지 않으셨다면 살짝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리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외워두는 게 좋겠죠. If this side is worked, the final result would be the longest, strongest suspension bridge ever built. 입니다. John의 ambition, 포부는 inspired people,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so construction began in 1869, 1869년 그 건설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ferry accident, 어쩌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에 휘말렸고요. The died of an infection not long after. 그 이후 머지않아서 감염으로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감염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It looked like his ambitious plan was destined to fail. 그 열정 가득한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Shortly after it had been launched. Had been launched check. 런칭이 된 시점과 실패처럼 보이는 두 가지 시점에서 어떤 게 먼저 발생했는가? 이 먼저 발생했던 것에 가정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과거 완료를 이용함으로써 대과거 먼저 발생했던 거죠. 진수되어지자마자 시작되어진 다음 바로 직후에 마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죠. 왜냐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누가 그거를 끌어오겠어요? 누굴까요? 너이겠니? 나겠니? 누굴까? 아들이겠죠. Luckily, John's role as chief engineer was succeeded by his son. Succeed. 수많은 동사에서 succeed는 원래 성공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죠. 근데 맥락상 이 단어에는 여기서는 계승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의 아들인 Washington Rabling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계승되어지죠. 아빠의 일을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된 거죠.
Because he had built bridges with his father. 아버지와 함께 다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집안이죠. 그치? 아무도 다리 안 짓고 뭐 다리 되겠어? 이러고 있는데 저거는 부자가 같이 함께 지은 거예요. And he studied the bridge construction in Europe. 유럽에서 이 다리 건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he believed in John's dream. 아빠의 꿈을 믿었던 거죠. 이 인강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아빠의 꿈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데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보고 배웁시다. 다음 문장. 당시에 at the time the foundation of the bridge's two towers 두 다리에 갖고 있는 두 타워의 다리가 갖고 있는 기초가 were being built in the East River. East River 안에서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잘 체크해요. Be being built. Be being built는 과거에 진행 중인데 지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강 아래에서 지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기초 부위를 막 짓고 있었죠. Which was extremely difficult and dangerous work. 근데 그건 자체는 아주 극심하게 어렵기도 했고 위험한 작업이었던 겁니다. Workers had to stay at the bottom of the river in a waterproof box. Waterproof 잘 체크해 두시고 방수 처리된 박스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with a little light 빛도 많아요? 거의 없죠. 그렇지 지속적으로 위험한 상태인 거잖아. 방수 처리되어 있으니까 언젠가 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860년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제국 이전이에요. 이해가요? 막 갑오경장 이전, 막 우리나라는 막 별것도 없었을 때란 말이야. 근데 얘들은 방수 박스 안에서 다리의 기초를 막 건설하고 있어요. 다리 아래서. 이해가요? 다음. Many died or were permanently injured.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Called 질병인데 called bands. Bands라고 불리워지는 질병이었죠. Call은 여기서 PP라고 반드시 체크. 질병이 부르지 않죠. 불리워지겠지. Bands라 불리워지는 질병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손상을 받습니다. Including Washington Rebelling. 문제는 그거를 추진했던 Washington Rebelling 이 사람을 포함해서 말이죠. 자, 힘든 상황이군요. 1872년으로 갑니다. In 1872, he developed his disease. 그는 이런 질병을 발전시켰다. 의역해서 develop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없던 게 생겼다, 조그만 게 커졌다. 그는 자기의 질병을 발전시켰다. 의역해서 질병이 훨씬 더 강해진 거죠. 잠안병에 걸렸고요. And was unable to move easily. 쉽게 움직일 수도 없었고. And visit the construction site through the rest of the project. 프로젝트 남은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 방문하거나 쉽게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잠항병, 즉 잠수한 상태에서 계속 있다 보면 질소 같은 게 산소의 그 피에 녹아드는 그런 게 바로 잠수병, 잠항병인데 이런 병에 걸린 거예요. 당시에는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상상 못했잖아요. 근데 가능은 하니까 이렇게 뭐 방수 처리된 박스 안에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아픈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아프니까 자기도 내려가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완전히 아파지는 그런 경우가 됐고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빠에 이어서 아들도 힘든 상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구원투수가 또 등장해야 되겠죠. Other people have would quit at that point. 당시에는 아마 다른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But not Washington. 워싱턴은 그러지 않았죠. 그는 continued to supervise the bridge building for years by watching it through telescope from his bed. 자신의 침대에서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봄으로써 수년간 다리 건설을 계속해서 감시를 하게 되죠. 감독해다 감시해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supervise입니다. However, there were still many things he could not do.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것들은 자식이 할 수가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Once again, 다시 한번 프로젝트는 seemed unlikely to be abandoned. 계속해서 포기되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라고 돼 있죠. 문장에서 좀 볼 게 두 가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화면에 칠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espite는 우리 저기 보라색에 적어놨는 despite는 아까 공부했던 because of처럼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올 수 있는 녀석이죠. 근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접속사가 존재하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Although, even though와 같은 이런 녀석들인데 이 둘은 뜻이 똑같이 비록 뭐뭐일지라도예요. 적어볼까? Although나 even though는 뒤에 주어동사의 절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 위에 있는 despite는 명사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또 다시 한번 알아둡시다. Because of, because처럼 전치사와 절의 특징. 선생님들은 문장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그냥 뒤로 출발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 첫 문장 해석했죠. 그 다음에 우리 칠판 말고 우리 스크린을 다시 보시면 여기 likely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likely는 좋아해요, 같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형용사로 뭐뭐 할 것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젝트가 멈춰질 것, 포기되어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likely의 반대가 unlikely입니다. likely는 여기선 형용사로 쓰여졌고 이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우린 본문 네 번째 against all odds 계속하고 있습니다. To everyone's amazement, 모든 사람이 놀랍게도 yet another rebelling, 또 다른 rebelling이 stepped in to save the bridge, 다리를 구하기 위해서 stepped in, 한 걸음 들어오게 됩니다. step은 단계 혹은 한 걸음이잖아요. step이 in, 들어온 거니까 나선 거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it was Washington's wife, 즉 이제 워싱턴의 와이프니까 맥락으로서 보면 맨 앞에 있었던 존이라는 사람의 며느리인 거죠. 며느리가 나타난 겁니다. Emily Warren Reveling 이라는 사람이죠. 워싱턴의 와이프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가잖아요. 그래서 워싱턴이 된 거죠. 워싱턴 Reveling이 된 겁니다. Emily Warren Reveling 이라는 사람이 됐죠. She believed in, 그녀는 believe what her family had started, 그녀의 가족들이, 즉 그녀의 시집온 가족이 시작했던 것에 대해서 믿게 됐죠. 그리고 she was determined to see it through,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그녀는 almost nothing about engineering, 이 문장은 잘 기억해 둡시다. 결혼 전에 공학에 대해서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문제를 일치불일치로 내면 결혼 전에는 알았다 혹은 결혼 전부터 공학의 전문가였다 라는 건 맥락상 틀린 거죠. 자, 이 문장 잘 기억해 두셨으면 이제 이 글이 얼마나 어메이징한 이야기인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왜 놀랐겠어요? 만약에 며느리가 처음부터 뭐 하버드 대학교 공학 박사였으면 아유 당연히 저 여자가 해야지 라는 생각했겠지. 근데 아무도 모르는 그냥 가정주부였던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힘들게 되고 남편도 갑자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망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에이씨, 내가 해야지 한 것이죠. As her husband's health failed, though,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니까 에밀리는 began passing his instruction to the assistant manager, 그의 즉 여기는 남편의 지시를 assistant manager, 자신의 보조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고요. And bringing back their construction report, 그것들을 보고한 내용들을 건설 현장으로 다시 가져가는 역할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몸이 힘드니까 이거 이렇게 하래요. 그런데 이거 저렇게 해. 그러면 갖다 주고 왔다 주고 갔다 왔다 한 것입니다. In the process, 그녀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picked up. Pick up은 이렇게 들어올리다인데 가끔 언어 같은 거를 들어올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거나 이런 것들이 픽업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깨 너머로 배우다 이런 표현이죠. Picked up a lot of information about bridge building. 다리 만드는 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의 도움으로 그녀는 또한 studied high mathematics, 고등 수학이죠.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게 돼서 she became an expert in them, 그 두 가지 사이에 전문가가 되죠. without ever going to college, 대학에 가지도 않고서 말입니다. 야, 여기선 누가 도와줬겠어요? 남편이 도와준 거죠. 여보 이거 어차피 전달할 건데 이거 숫자 이렇게 읽는 거야.
공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줬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도와주니까 알았어요, 여보, 열심히 공부하게 된 거예요. 수학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반성하셔야죠. 이렇게라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엔지니어링과 수학을 열심히 하게 된 거죠. So hard. 너무나도 열심히 하게 되어서 그녀가 전문가가 되기도 했다.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는 so that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럼 so that 용법 중에서 너무나도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표현으로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건데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o that과 두 번째 so that이죠. 위에 있는 so that은 떨어져 있고 두 번째 so that은 붙어 있습니다. so that 다음에 주어가 나올 거고 can이나 may란 동사가 나온다면 우리 교과서 5과에도 소개가 돼 있던 것들이 나오죠. 바로 주어가 동사원형 하도록 혹은 주어가 동사원형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연상케 하는 용법입니다. 이때 so that은 붙어있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나온 can과 may는 할 수 있다나 뭐뭐일지 모른다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so that can, so that may를 한 문장으로 쓸 수 있게 되죠. 여기 대학마임의 우리 교과서에 나와있는 so that은 이렇게 중간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인데요. 그 다음에 나와있는 that 다음엔 주어 동사의 문장이 완전한 형태로 문장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너무나도 뭐뭐해서 형용사나 부사에서 대절하다 이렇게 구조가 되죠. 이 둘의 차이, so that이 붙어있는 점, 따로 떨어져 있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6과 교과서에 나와있는 부분은 첫 번째 이 포인트니까 이 구조에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많이 배우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너무나도라는 포인트예요. 너무나도라는 접속사 아니라 부사 so가 나오는데 이 구조를 to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to 용법은 되긴 합니다. 그때는 to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to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문법 so that이었습니다. 방금 적은 so that 용법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 잘 구분하시고요. so that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너무나도 뭐뭐해서 뭐뭐했다 이런 문장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문장 빨간색으로 체크한 방금 전에 나와 있는 so that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 hard가 ly가 붙지 않는 것도 한번 좀 체크해 두세요. 무슨 말이냐면 so that 다음에 so that 중간에 나와 있는 hard가 ly가 붙게 되면요 뜻이 완전 바뀝니다. 이제 형용사에서 ly 붙으면 부사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뜻 자체가 아예 달라요. 무슨 뜻?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그런 의미의 준부정어로서 쓰여지죠. hard라는 단어는 기본으로 형용사이자 부사로 열심히 열심히 혹은 딱딱한 딱딱하게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와 부사가 동시에 가능한 영단어입니다. 근데 ly가 붙어있을 때는 hardly가 좀처럼 뭐뭐하지 않게 라는 의미의 부사니까 뜻이 바뀌잖아요. 전혀 달라지는 의미니까 ly가 붙으면 안된다 잘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래 문장으로 다음 장으로 갈게요. By the time 문장 갑니다. By the time the bridge was finished in 1883 1883년 다리가 완성될 즈음 완성될 즈음 다리가 1883년 완성될 즈음에 By the time 부사절 Emily was carrying out many of the chief engineer's duties 그냥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야 carry out 동사로 수행하다인데 많은 chief engineer 수석 엔지니어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딱 됐을 때 얘는 이 여자분께서는 며느리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Which was unprecedented for women in those days. 그때 당시에는 unprecedented 잘 체크하시고 이 단어가 매우 역사적인 단어입니다. 전례 없는 예시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해의 단어 그래서 전례가 없는 금융위기다 이런 단어에서 그 해의 단어로 선정됐던 unprecedented라는 단어입니다. 단어를 좀 더 잘라서 보면요 un이라고 하는 건 부정인 거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 다음에 pre하고 seed는
seed가 동사로 가다란 뜻이에요. 근데 pre는 먼저 가다. 그러니까 전례, 이전에 있었던 사례라는 의미고 on이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unprecedented, 당시에는 여성들로서는 좀처럼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전례가 없었던 바로 chief engineer의 duty를 그대로 수행하던 시절,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었죠. Many people praised her contribution to the project.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공헌에 대해서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the first person to cross the bridge.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죠. 다리를 건너는 첫 번째 사람이 됐죠. 왜냐면 남편은 누워있을 거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 당신이 정말 다리를 지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먼저 걸으세요 라는 역할을 했겠죠. It was the moment she, Washington, John, and everyone else who built the bridge had worked so far. 열심히 일을 했던 바인데 그것, 바로 앞에 있었던 다리를 건너는 것이 바로 그녀와 워싱턴, 존, 그리고 그 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소망했던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관계대명사고요. for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앞에 있는 the moment죠. 그러면 이 민트만 읽을까요? 그녀, 그리고 워싱턴 남편이었고 존 아버님, 그리고 everyone else who built the bridge, 다리를 지었던 모든 사람이 had worked for, 열심히 일을 했죠. 뭘 위해서? For the moment, 바로 그 다리가 지어지는 순간을 위해서. 문장 구조 안에서 좀 힘들 수 있는 문장이 또 있어서 체크를 해보면 everyone 다음에 who부터는 진짜 관계대명사 나와서 여기가 앞에 있는 그 everyone else를 꾸며주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문장 구조를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이 시커먼 것도 관계사고요. 전체로 봤을 때 민트는 다 관계사입니다. 그래서 시커먼 게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 존, 워싱턴, 그녀 모두가 바래왔던, 바래서 열심히 일을 했던 바로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 To this day, 오늘날까지 Brooklyn Bridge는 stands as evidence of the Roebling family's persistence. Roebling가의 끈기의 증거로서 서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죠. 만약 이 Roebling가에서 한 명이라도 포기했다면 이 다리는 건설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증거로서 남아있다, 서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어의 persistence는 systems로 끝나는 여러가지 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 단어의 철자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끈기란 단어고요. These amazing people,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made incredible sacrifices, 믿을 수 없는 희생을 해주었고 and overcome all obstacles to complete a project,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끝내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했습니다. 이 자리는 보라색으로 바꿨는데요.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했고 믿을 수 없는 희생까지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프로젝트는 That seemed impossible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Not only did they prove their doubters wrong. 문장에다 밑줄 친 문장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문장으로 도치된 문장입니다. 아까 문장에서 도치된 게 있었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 진짜 도치된 문장으로 did와 prove라는 동사를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their doubters wrong. 그들의 의심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심이라기보다는 그 의견에 의심했던 사람들을 잘못했다라고 증명했을 뿐 아니라 not only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에 강력한 부정어이기 때문에 이 not only라는 녀석은 뒤에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꾸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워낙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동사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거는 영어가 원래 독일어에서 왔는데 독일어에 갖고 있는 Germanic language에 갖고 있는 거기 갖고 있는 언어적 속성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부사가 나오면 동사가 먼저 다 같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Not only did they prove. 그들은 자신들의 의심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but also 벗과 올소도 같은 색깔로 not only but also는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죠.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버돌서는 아무리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도치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이 꼭 도치가 나오고 뒤에 있는 문장은 도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 잘 기억하시고요.
뒤에 있는 문장과 앞에 있는 거에서 단어를 배열하거나 아예 영작하도록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 문장으로 선정하겠습니다. Not only did they prove their daughters wrong, but they also achieved 또한 그들은 성취했는데 an achievement, achievement that inspires you to do the impossible 똑같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해준 것이죠. 뉴욕 사람들이 브루클린 브릿지를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 저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겠죠. 마지막 문장을 열심히 외우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흐름이라든지 일치불일치가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고 공부하시면 많이 어려운 글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과였습니다.